그 엄지발가락 위에 있는 두 개, 세 개 난 그 털로도 할 수 있습니다. 겨드랑이 털을 쓴다고 냄새가 나거나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탈모에 대한 속설, 진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탈모 팩트폭격 시간 돌아왔습니다. 가슴 겨드랑이 털로 모발이식을 할 수 있나요? 할 수 있습니다. 어디에 있던 털이든 할 수 있습니다. 그 엄지발가락 위에 있는 두 개, 세 개 난 그 털로도 할 수 있습니다. 효과는 좀 떨어져요. 그 길이만큼밖에 안 자라거든요. 성장기 휴지기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짧아요.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양이 많지 않고, 두 번째 성장 기간 자체가 짧고 머리카락보다는 효과가 떨어져서요.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우리가 이식을 할 때 대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뭐 겨드랑이 털을 쓴다고 냄새가 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. 결론적으로는 가슴 털, 겨드랑이 털, 뭐 엄지발가락 털까지 다 이용할 수 있다. 탈모 팩트 폭격!